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한동훈 씨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말한 것처럼 이제 말한 거하고 또 실행에 옮기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언행일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제도에 대한 여러분들 끈을 갖고 있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거의 사생결단하고 인쇄나리를 밀어붙여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흔히 사용하지만 선관위에게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나리는 생명줄과 목숨줄과 같은 것이다. 그 이제 선관위로 하여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목숨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생명줄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아마 본인들이 예 어마어마하게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을 어떻게 여러분들 움직여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참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정치인들은 선거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상당히 드문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꼭 직접 개입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대놓고 나설 수가 없으니까 가장 자유로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사명감을 갖고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 선거는 좀 다행스러운 것이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달리 완전 디지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여러분들 고맙고 다행스러운 겁니다. 50%가 전자투표고 50%가 아날로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위 선거 사기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민이 전자적으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더라도 조작을 하더라도 반드시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야 된다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베네수엘라에 태어났으면 해결이 불가능하겠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준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선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 영웅은 시대가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웅을 시대가 만들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냥 연배가 좀 높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기회가 아주 드물게 주어지고 그 기회가 왔을 때는 숙고도 해야 되지만 1, 2, 3를 이러면 그 정도로 짧은 시간에 자기 전부를 걸고 대의를 향해서 이러면 목숨을 던질 정도로가 될 때 그때 큰 것을 얻거든요. 계산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대단한 일은 없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주어진 일생일대의 기회이고 바로 평화시에는 만나기 힘든 나라를 구하는 일이 주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회인 겁니다.
만일 내가 이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연배에 그런 자리에서 이러면 이런 상황을 만났으면 제가 사람과 마찬가지 저는 전부를 다 던질 것 같아요. 예. 전부를 던져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본인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 뜻이 있으면 뭡니까? 가장 귀히 쓸 것이고 그렇게 좋은 기회인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한동훈 위원장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회는 주어질 수 없는 것.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 때나 가능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나 가능하고 예? 그 이후에는 별로 없는 겁니다. 평화시에 이렇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일이 한 인물에게 주어진다.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 만일 내가 그 나이가 돼서 난 전부를 다 베팅했을 것 같아요. 전부를 다 걸고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엄청난 영광이 주어지겠죠. 예. 그리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엄청나게 좋은 자리입니다. 왜? 예. 대한민국 선거가 50% 이름 디지털이고 50%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꼼짝 없이 뭡니까?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같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한국인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준 겁니다. 한국인들에게 언제 기회가 주어졌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한국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회입니다. 대통령 이름들 당선되지 않고 이재명 치하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규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수십 년 수백 년 간 겁니다. 그런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그 동네 사람들이 화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덜미가 그동안 미진했던 과제들이 다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너무 화끈하게 만졌기 때문에 그동안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가 상세하게 드라마틱하게 세상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사회 현상에 대해서 과학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다루온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하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나 화끈하게 이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조작한 것은 아마 이재명 당대표의 앞날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천운이 따른 겁니다. 일거에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뭡니까? 우인이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절호의 기회다. 이게 뭐 말로서 표현이 안 되는 절호란 충분히 작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너무 화끈하게 만졌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으로 바로 지난 7년간 선거 사기의 전모가 모두 다 밝혀지게 됐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동안 예, 좀 모호했던 부분들이 다 세상에 까발려진 겁니다. 이 여러분들 이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좋은 기회를 만난 겁니다. 그냥 무조건 몸에 이 전쟁에 뛰어들면 이기는 게임인 겁니다.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뛰어들면 본인은 이기는 것이고 나라가 이기는 것이고 국민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개표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발표 득표수는 예, 이렇게 멀쩡한데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뭐까지 드러난 겁니까? 예, 위조 투표지를 어떻게 투입했는가까지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개표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완전히 뭡니까? 예, 그냥 후보별 득표수 완전 뭐죠? 100% 조작 덩어리인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전모가 완결판으로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이름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이것도 다 찾아낸 겁니다. 아, 이 인간들이 이번 3분에서 다 작업을 했구나. 그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확실하게 이름 드러나게 된 겁니다. 10일 11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3분에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전면 수개표 하겠습니다. 이렇게 떠든 겁니다. 왜? 그 전에 작업이 다 끝나니까. 우리 전면 수개표 하겠습니다. 왜? 그 전에 작업 다 끝나니까. 이번 3분에 다 작업 끝나는데 뭐 전면 수개표 8번 9번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드리면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위
선거 사기와의 전쟁에 여러분들 본인이 베팅을 하게 되면 전부를 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시작부터 이긴 게임인 겁니다. 왜? 범죄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고. 왜 범죄가 드러나냐? 예. 베네수엘라처럼 100% 디지털 여러분들 선거면은 차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가 50% 디지털 선거, 50% 아날로그 선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여러분들 조작과 아날로그 조작의 미스매치 문제, 잘 불일치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긴 게임인 거.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들 폼 잡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전쟁이 되는데 무조건 이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긴 게임을. 야, 여러분들 일생일대 이런 좋은 기회가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여러분 한동훈 위원장 연대 그런 직책이 안 있었던 것이 너무나 회한이 되는데 내 같으면 여러분들 내가 사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그렇게 어드바이스 할 거예요. 당신 하늘이 도우신 기회다. 하늘이 당신을 그냥 점지한 거다. 당신이 할 건 그냥 베팅하는 거다. 풀 베팅. 전부를 다 거는 거다. 그렇게 되면 부산물 바이 프로덕트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당신은 다 영광의 자리에 앉을 거다. 이걸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걸 화끈하게 조작했기 때문에 다 드러난 거거든요. 역대 선거의 사전투표율 조작 목표에 맞춰서 사전투표를 실제보다 부풀렸고 이렇게 확보된 위조 사전투표서 가운데 다수를 조작 목표에 맞추어서 더불당 후보에게 밀어줬다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쟁에 뛰어든 것은 전혀 여러분들 이럴 염려가 없는 겁니다. 아니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게임은 무조건 올라가는 게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식먹기죠. 참 대단한 거죠. 죽은 식먹기 게임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긴 여러분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 왜 안 뛰어듭니까? 하늘이 만들어준 기회인 거죠. 그리고 뭐죠? 다 밝혀진 겁니다. 그냥 예? 민간인들이 뭐죠? 자원봉사를 가서 4년 동안 다 밝혀가지고 예? 얼마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 뭐죠?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여러분 뭡니까? 누르면 막을 수 있는지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드리면 이 10월 11일 강서 보궐선거에 20개 동 거소투표에서 일어난 대표 사례가 하곡 본동 사례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1831표를 더해 준 겁니다. 하곡본동의 이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자들이 와가지고 이름들 표를 찍으면 진짜 투표자, 진짜 투표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예, 가짜 투표자를 한 표 집어넣은 겁니다. 더블당 기표가 된 진짜 투표자, 진짜 투표자, 그 다음 뭐죠? 더블당 후보와 기표가 된 가짜 투표자를 한 장 집어넣은 겁니다. 그 작업을 전산 조작을 하고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거죠. 그래서 개표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딱 숫자를 맞춰놨으니까 이렇게 또 돌아간 거죠. 1831표를 집어넣은 거죠. 1831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37,771표 7.5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37,771표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부 모두 다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도장입니다. 20개 더블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거소투표 득표수에 투입이 된 거니까 37,771표죠. 7.5%를 이렇게 뻥튀기를 해가 발표를 한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